바이 바이 바이야. 자, 건축 특별 초대석입니다. 종방 스페셜 바이 바이 바이야 제 1탄. 기나긴 싱글 생활은 이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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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야. 드디어 장가가는 기록의 사나이 양신 양준혀. 네. 그리고 이분 옆에서 보는데 아 비주얼이 가 대국의 강동원.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와. 멋있게. 김요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양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컨트지 오랜만이십니다 진짜. 네. 아 진짜 몇 년 만에 또. 잘 지내셨어요 형님? 네 잘 지냈습니다. 야 그새 더 얼굴이 좋아지셨어. 이게 네. 형수님을 만나더니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환해지셨어. 네. 태균 씨는 근데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은 조금 더 크신 것 같네요. 아 작아졌는데요? 좀 살이 빠졌습니다 저는. 몸이... 살 빠졌어요? 네, 아니 네. 몸이 작아지셔가지고 생리적으로. 그러셨나 보구나. 네. 자 요한 씨의 인사. 좀 같은. 네 안녕하세요. 같은... 네 반갑습니다 김요한입니다. 김요한 씨는 컨트롤 지금 처음이시죠? 네, 저는 오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생각 우리가 보던 대로 잘생겼네요. 네, 그리고 네. 마스크를 쓰셨는데 그러는데 큰 눈과 그리고 제가 지금 예리 눈이 좀 좋거든요. 예, 예. 속눈썹이 이렇게 싹 올라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예, 아 예, 미모가 다 안 가려져요. 그러니까 예. 제가 옆에 있으니까 더 빛이 아, 그, 나죠. 예. 어,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좀 그런 것도 없잖아 있죠. 저 한 머리 하시거든요. 예, 예. 예.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빛나게 해주는 아, 사람이에요. 예. 예. 자 문자 좀 읽어볼까요? 예, 이영희님이요. 와 진짜 크시다. 요한님, 양준영님 나오시니까 우리 태균 오빠가 귀여워 보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봉선언니 어디 가셨어요? 미니어 쳐세요? 스튜디오 아니 다 귀여워졌어요. 그러니까요. 야 구구사사님. 걍! 요한 오빠 얼굴 영접하려고 보라켰어요. 얼굴 좀 공개해 주시면 안 돼요? 마스크 살짝만 한번 내렸다가 올리시면 안 되나요? 와. 근데 이런 사연이 너무 많이 왔대요. 한번 해주시면 좋을. 저희가 잘 쓰고 있겠습니다. 예, 마스크. 요한 씨만 살짝만 이렇게. 3초만. 예 여기, 네. 여기 카메라 가.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라. 아 지금 카메라 잡고 있는 우리 막내 작가가 입틀막을. 아. 예. 아. 야. 그러면. 자 양준혁 씨도 한번 하시죠. 아, 제가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 한번 하시는 게 훨씬 좋은 아닙니다, 것 아닙니다. 아, 그래도 예 양신을 기다리는 신을 영접합니다. 야 양신입니다. 여왕 옆에서도 이게 더 벗어나니까 좀 아니에요. 얼마나 매력 있으신데. 아 참나 아직 막내 작가님이 예. 아니 그렇게 웃으면 안 되죠. 그냥 푹 예. 웃으면 돼요. 그렇게 예. 너무 다른 반응으로 아, 예. 본인도 해줬어. 미안했는데 나중에 의미 없는 박수를 치더라고요. 아, 예. 또 사람 그래 안 봤는데. 아니 근데 뭉쳐야 찬다 때문에 두 분이 뭐 만나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알고 계셨어요? 그전에는 뭐 서로의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아, 존재만 알고 있었진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셔갖고 예, 뭉쳐 찬다 하면서 이제 되게 친해졌어요. 아, 아 찐친. 거, 거기 찐친. 멤버들끼리는 그냥 완전 가족처럼 지낼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특히 요한이하고 제하고는 진짜 마음이 통해가지고 처음에 보면 좀 약간 도도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지. 예. 세상 사람 안다. 말 걸기 좀 힘들고. 예. 야 근데 진짜 뭐라 그럴까요? 털털해. 착하고 아. 진짜 뭐 후배로서 진짜 막 이렇게 보면은. 진짜 정을 나눌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예, 뭐 물론 다른 멤버들도 있지만은 예. 요한이하고 정말 특별히 요한 씨랑 친해진 이유가 뭐예요? 아, 요한이가 저 우리가 그 주장선거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주장선거. 아, 주장선. 양준 씨 죄송한데 마이크에 좀 대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 마이크 채워드려요 입에다가? 아니. 아니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주장선거 하는데 우리 요한이가 나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떡을 있잖아요. 떡을이요? 아 떡. 예. 떡을 이렇게 하나씩 다 싸와가지고 그 이제 스태프들이 이게 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다 일일이 나눠주고 떡을 돌리고. 아, 우리 요한이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주장이 된 거예요? 준혁이 형을 뽑아 주십쇼 하면서 아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 했는데 네. 예, 안타깝게도 떨어졌어요. 떡을 돌렸는데 또 떨어졌어. 아, 떡을 괜히 했다라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아 그때 허재형을 밀걸 약간 아 내가 좀 됐으면은 좀 요한이랑 둘이 좀 오래 해먹으려 그랬는데 그러니까 비록 SBS는 아니지만 그래도 뭉쳐야 찬다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레전드들이 나왔죠. 네. 레전드들이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곧
종방을 앞두고 있다고 기분이 어떠신지. 예, 근데 이제 그 뭉자 찬다가 되게 그 시청률도 좋고. 아니, 화제가 많이 됐어요. 예, 저도 뭐 매번 나가고 있는데 아 정방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참 아쉽고 이제 서로 정도 많이 들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이게 끝나더라도 예. 우리 멤버들끼리 좀 같이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레전드 스포츠타키 때 모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 준혁이 형 보니까. 아 이제 개발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아니 아니. 어이 수비가 와, 너무 좋아졌던데 보니까. 아니 일단은 두 분이 운동 선수이기 때문에 승부욕이 있어 있어. 예. 아니 요한 씨는 그 뭉찬하시면서 부상을 당하셨다고. 네 부상. 네 저는 좀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그 은퇴하자마자 일단은 합류를 하다 보니까 뭔가가 더 의욕적이고 그치. 뭔가 승부욕이 또 있다 보니까 더 항상 더 열심히 뛰어다녔거든요. 네. 이제 몸을 안 사리고 그래요. 아킬레스가 워낙 그 전부터도 안 좋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은 지금 상태에서 축구 차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또 너무 또 선배님들이랑 하는 시간도 즐겁고 또 좋으니까 그냥 제가 욕심에 이제 뭐 테이핑을 좀 잘 하면서 하겠다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딱 끊어지는 부상. 아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수술한 지 한 5개월 정도 됐고요. 네. 네, 지금은 근데 이제 아킬레스 수술 자체가 5개월이라고 해서 완치가 되는 수술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재활 센터를 좀 다녀야 되는데 코로나가 이번에 조금 너무 심해지면서 센터도 이제 조금은 조심스럽지. 이제 좀 문을 닫았었고 네. 하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재활 센터를 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군요. 이제 김요한 씨가 뭉찬에 들어가면서 시청률 싹 올라갔어요. 아우. 꽃미남이 한 안정환 씨가 그 꽃미남을 다 차지하고 있다가 네. 네. 정환 형은 일단은 좀 살이 많이 쪄가지고 후덕해졌더라고요. 아니, 나중에 살을 다시 뺏긴 했지만 살이 좀 많이 찌시면서 반지의 제왕님이 후덕해지셨어. 네, 원래 뭉찬이 이제 그 아줌마 팬들이 많은데 네. 요한이가 들어오면서 이제 젊은 층들이 들어오면서 시청률이 쫙 올라가죠. 그렇지. 어. 아. 우리 그 김요한 씨가 보시기에는 안정환 씨보다는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는 이제 그 안정환 씨 자체를 너무 또 보면서 컸던 세대이기 때문에 맞아. 그 리즈 시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같은 나이대에 비교하면은 제가 뭐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시간 때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내가 정환 형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 같이 모아놓고 보면 예, 안정환이는 조금 느끼한 편이고. 너 느끼하고. 예, 느끼해요. 예. 예. 근데 이제 요한이는 훈트라에 딱 봐도 시원시원하게 보이잖아. 아니 뜩 한 뜩 좀 가져오시지 그랬어요. 예. 오늘. 아 이럴 줄 알면 좀 뜩 좀 준비할 걸 그랬네. 방송 놈들한테 떡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거야 우리 준혁 형님 부탁한다고. 예. 요즘에 그 양준혁 씨가 세상 누구보다 제일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요. 보내주시고. 예. 예. 어떠세요? 예. 아 뭐 사실은 저도 저 진짜 장가란 거를 예. 못 갈 줄 알았는데. 나는 난 형 안 갈 줄 알았어요. 진짜 저도 그랬었는데. 예, 우리 또 그 와이프가 생겨가지고 예. 요즘 조금 뭐 예 아직 결혼식은 못했는데 그러니까 좀 미뤄졌다. 예,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오, 아니 근데 급했어. 갑자기 흥분해지셨어. 어머 양준혁 이런 모습 처음이야. 아, 좀 부끄럽네요. 오, 승희. 아니 근데 결혼식이 또 미뤄졌다고요. 3월 달로. 예, 이게 지금 두 번 지금 연기가 됐었는데요. 예. 3월 이제 13일로 지금 날짜를 좀 잡아가는 그때는 뭐 예, 할 수 있겠죠. 아, 또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또 정확한 날짜는 아니고. 예. 예. 아 진짜 여기저기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이셔갖고 저는 그 식객에서 같이 나오신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아 예. 예, 예. 허영만 선생님 거기 식객에서 야 예. 드시는 것도 아주 복스럽게 잘 드시고 예. 두 분이 아주.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지금 사는 친구가. 예. 예, 이제 방송 이거 실용음악가 나와가지고 카메라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더라고요. 또 평소에 또 워낙에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우선 뭐 방송에 데리고 나갔는데 요즘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카메라 약간 예, 없어. 예, 되게 재밌어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살렴단까지 같이 하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88학번이신데 예비 신부가 88년생이라. 아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와 진짜 제가 좀 그 팔자하고 좀 인연이 있어요. 아 예. 키도 88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별명은 혹시? 예? 별명은 양신이죠. 별명은 예. 별명 지금은 잡신 됐습니다. 아 잡신. 아니고
뭐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어떻게 만나셨어요? 컬투스 아.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한번. 저는 몰라요. 아, 그러니까. 예. 예, 원래 그 삼성 라이온즈 팬이었고요. 아. 아, 우리 그 와이프가 그 광주 사람이에요. 아, 네. 보통 광주 타이거즈잖아. 이제 타이거즈 팬이어야 되는데 네. 파란 유니폼을 입고 이제 막 저를 응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았었는데 보통 이제 그 야구장에 가면은 이렇게 당 때리잖아요. 네. 팬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사인을 해달라 그러는데 아, 선수들 입장하는데 그 앞에 거기 예 그래서 파란 유니폼 입고 사인해달라 하는데 약간 울먹울먹 거리면서 사인해주세요 하는데 이제 매직을 안 가지고 와서 사인만 해달라 그러는데 나는 그때 선수니까 당연히 매직 없었어요. 사인을 못 해줬어요. 아.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때 싸이월드 방명록에 아, 네, 그걸 남겨가지고 아 그래서 내가 알아보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 몇 번 주고받고 이러다가 그래서 2년이 돼가지고 제가 그 은퇴식 할 때요. 네네네. 그때 이제 제가 초대를 했죠. 아. 네, 그러면서 이제 2년을 쭉 이렇게 쌓아가지고. 아니 그게 좀 최근에 만나신 게 아니고. 야, 예, 10년 됐습니다. 와. 약간 앞면을 트고 있었어. 앞면을 계속 있었어. 마음에 두고 있으셨네요. 그러면 우리 양준혁 씨. 그때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예, 그 되게 이제 그 당시 때는 소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어, 어느 순간에 마음에 확 들어오던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10년 동안 그래도 간간이 이렇게 좀 만나고 있었거든요. 예, 만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자연스럽게 최근에. 이 그때도 약간씩 조금씩 이렇게 다가갔었는데 조금씩 이렇게 밀더라고요. 작년부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이게 좀 쌓였던 것 같아요. 이제. 형이 미아를 좀 해서 그렇지. 네. 조금씩 이제 거리를 뒀다는 게 아니라 대시를 했는데 네. 예, 까인 거죠. 아, 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 정확하게 얘기해줘. 정확하게. 아 이렇게 너무... 현실감이 파고네요. 네. 몇 평가였어요? 예? 네? 몇 평가였어요? 아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빠져나가지를 못하겠네. 한 네다섯 번. 네다섯 번이면 다섯 번인 거예요. 완전 순회부적인 거야 이 정도면. 예, 그러니 그래서 그분만 형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가신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야,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게 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찍은 거죠. 몇 번까지 찍었을까요? 계속. 아, 그렇게 그럼요, 그럼요. 열 번 넘게까지 계속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넘어질 때까지 그죠. 그렇죠. 야, 우리는 있잖아요. 제가 좀 성격이 좀 그래요. 어디 뭐 식당 가도. 한번 가는 데는 거의 20년, 30년 계속 거기만 가요. 아, 너무 부담스러우시겠다. 아, 식당 주인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어, 그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어, 이제 그만 좀. 어, 막 서비스도 챙겨줘야 되고 막. 아니 근데 형이 이렇게 결혼 준비하시고 이러는 거 옆에서 지켜보실 거 아니에요? 네. 부럽지 않으세요? 어, 원래 이제 그 형이 너무 이제 혼자 오랫동안 이제 있으시다 보니까 항상 뭐 촬영을 와도 되게 뭔가가 좀 아 뭐라 그러지 좀 꾀세세하게 온다. 아. 외모에 신경을 안 쓰는 우리 독거남들이 원래 좀 그런잖아요. 아. 뭐 특히나 뭐 축구를 하러 오기 때문에 저희는 뭐 메이크업도 받지도 않고 막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출연입고 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형이 막 머리에 염색도 하고 옷도 입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이런 거 보면 조금은 이제 조금씩 부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약간 사랑을 하면 옷하고 뭐 이렇게 꾸며서 안 나오는 아우라가 나와. 그렇지 있어 있어. 사랑을 할 경우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원래 이거 뭉쳐찬다 시작할 때는 이제 정식으로 그 친구랑 만나지 않았었거든. 하면서 이제 시간 지나서 이제 만났기 때문에 요 아이가 어떻게 보면 보고 있어. 아 그러네요. 목격 제일의 목격자네 보니까. 저는 궁금한 건 있어요. 김요한 선수가 워낙에 헌칠한 미남이시니까 지금 깨제재한 상태인지 아니면 본인이 약간 아우라를 뿜어내는 상태인지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마음이 어 이제 뭐라 그러지 조금 꾸미고 싶은 나이여가지고 그렇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실례지만 그런 지금 이제 85년생 85년 네. 85년생이면 몇 살인 거예요 지금 36 네 그렇죠 만으로는 36 37 네. 아 네. 아니 근데 저는 김연 선수 결혼하신 줄 알았는데 안 했어요 어 몰랐어 요거 왜 안 하셨는지 한번 이따가 네. 얘기 그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넘어가서 자세하게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오예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Show. 자, 걸트쇼 특별 초대석 종방 스페셜 일단 뭉쳐찬다 우리 양신 양준혁 씨 그리고 배구의 신 김요한 선수와 함께 2부의 문을 열어봅니다. 독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읽어볼게요. 네. 자, 김지선 씨입니다. 제가 인하대 재학 시절에 김요한 선수 정말 멀리서 봐도 얼굴이 우뚝 솟아있었어요. 얼굴이 솟아있었대. 항상 인사하면 웃으면서 받아주셨죠. 실력, 인성 모두 갖췄었던 요한 씨 파이팅이요. 네. 인하대 재학 시절에. 네, 2060님. 왕십리에 있는 병원에서 일할 때 요한 선수님 주기적으로 오셔서 많이 봤었는데요.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아는 듯했어요. 당시 병원 직원들이 배구 선수들 올 때마다 참 좋아했었는데 특히 요한 선수 잘생겼다고 킥킥댔었어요. 요즘은 몸 괜찮으신가요? 뭐 아까 얘기했던 지금 예, 아킬레스건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를 많이 다니셨나 봐요? 여기 병원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고요. 네. 왕십리에 있는 병원이 손 전문 그 원장 선생님이 계셨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수술을 4번을 했었어요. 배구 선수들이 자주 가는 병원이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수술을 하면서 아마 자주 뵙었던 것 같아요. 오. 손이 엄청 큰데 여기 카메라에 좀 손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여기? 여기 카메라. 준영 한마디가 돼 있어. 한마디가 돼 있어. 준영이도 손 크잖아요. 응, 근데 한마디가 돼 있어. 와, 진짜 크다. 야, 엄청나네요. 와. 자, 목격자 두 분한테 이거 번거로우시지만 이거 선물 좀 골라 주시죠. 선물 좀. 예, 두 분 두 개 뽑으세요, 두 개. 네. 자, 선물 드립니다. 자, 두 개. 두 개 갑니다. 두 개. 두 개. 첫 번째 뭔가요? 뭐예요? 왁싱. 왁싱 상품권 앞에다 보여주시면 돼요. 저 앞에다 왁싱 상품권. 자, 하나, 두 번째 양준혁 씨. 저도 왁싱인데요. 왁싱 상품권 두 번째. 알았어. 이렇게다 왁싱을 뽑냐 어떻게? 자, 5990님 양준혁 씨 수서역에서 사인회 하실 때 아이들 데리고 갔었는데요. 둘째 아이가 사인 받으러 가다 넘어졌는데. 쏜살같이 달려오셔서 일으켜 주셨어요. 야, 미남이야. 아, 이거 멋있다. 이걸 보고 멋진 아빠가 되실 것 같았어요. 결혼 너무 축하드려요. 네. 선물 쏩니다. 자, 예. 뽑아주세요. 하나, 하나. 뽑아보세요. 야, 이나 씨. 미남이네요. 미남. 읽어주세요. 탈모 샴푸. 탈모 예방 샴푸. 탈모 샴푸. 야, 이렇게 쉽지 않은데 달려가갖고 사인회 하시다가 애 넘어진 거 일으켜서. 아, 이런 거에 여자들이 굉장히 반합니다. 네, 우리 최은재 씨 사연은 요한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양신님 은퇴 경기 때 대구 경기장에 있었어요. 우리 아들 태어난 지 100일쯤 지났는데 애기 친정 엄마께 맡기고 은퇴 경기 보러 갔었어요.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됐네요. 아, 양신의 야구하는 모습 그립네요. 아하. 아, 또 은준님한테 그리워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 이제 은퇴한 지 한 10년 됐거든요. 벌써 10년 됐어요. 네, 10년 됐어. 아, 그렇게 오래됐구나. 아, 부대찌개. 부대찌개 상품권. 야구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야구요 이제 이게 선수 때 워낙에 많이 해서 할 만큼 다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네. 원없이 하다 보니까 네. 딱 은퇴 이제 한다고 그때 조금 갈등하고 딱 손 놓고 볼 때는 네. 그렇게 막 생각이 안 나요. 예, 하고 싶고 그러진 네. 않아요. 얼마 전에 이제 김태균 선수가 이제 왔다 가셨는데 진짜 야구 생각이 아직은 일도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은퇴하시고 나서는 진짜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오히려 막 그 기분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했던 야구를 안 하게 되니까 막 서운하는 거 아직은 일도 없대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했다니까. 근데 제가 지금 딱 은퇴한 지 한 2년에서 좀 3년 어때요? 정도 됐거든요. 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딱 그랬어요. 은퇴하자마자 배구 하기 뭐 보고 싶지도 않아서 뭐 관련된 이런 데서 뭐 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배구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예 거절을 했다가 이게 한 1년 정도 좀 지나면은 다시 배구가 조금은 그리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배구장에 매일 가고 있어요. 그리워서 해설위원을 또 하고 있고 네. 해설을 하기 때문에 네. 해설이야 뭐 우리 형님도 하고 계시죠. 네. 해설하면서 드는 생각이 아 다시 뛰고 싶다라는 생각 그립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이 있기 때문에 네. 확 뛰지는 못하고 네. 이제 가끔 한 번씩 생각나죠.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사회인이냐고 가끔 한 번씩 나서 예, 예, 예. 타자는 하면은 또 이제 사람들이 제 나오면 다 홈런 치는 줄 알아요. 네. 부담스럽겠어요. 네, 부담스러워 못 치겠어. 가끔 투수. 투수나 하고 이제 그렇게. 그렇구나. 이거 진짜 궁금하다. 김지현님이요. 운동 선수 두 분께 궁금해요. 야구가 더 힘들어요? 배구가 더 힘들어요? 갑자기 둘 대역이 있으시면서 배구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예 네, 맞아요. 야구는 더 힘들어요. 뛰는 양으로 보면 거기서 네. 왔다 갔다 하시는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야구는 사실은 뭐 거기로 볼이 안 오면 그러니까요. 수비 보다가 예, 제 같은 경우는 또 지명 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 안타 하나 탁 쳐주고 예. 이제 저 라카룸 가서 좀 쉬고 있다가 또 중계해 주니까 이제 그때 제가 또 나가서 한번 딱 쳐주고 예. 물론 투수나 좀 다르겠지만 예. 좀 되게 좀 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배구는 너무 힘들죠. 배구는 이제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배구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지시는데 야구도 충분히 이제 조금은 어느 정도 장기 레이스잖아요. 그지. 길게 또 자기 컨디션 관리하는 거는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은 좀 더 힘들 수 있는데 이제 운동 게임 자체는 양은 배구는 또 점핑을 해야 돼. 점프하고 실제로 보면 날라다녀 정말. 네. 그러니까 축구는요. 축구하고 배구 중에 뭐가 힘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축구는 많이 뛰느냐. 배구는 점프를 많이 하느냐 아~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축구가 훨씬 힘들죠 야구보다. 축구가 100배 힘듭니다. 100배. 100배. 네. 옛날에 우리 네. 그 신태용 감독이잖아요. 예, 제 친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그냥 웃기려고 이제 그 했던 얘기인데 그 기사가 내가 한번 욕 먹은 적이 있는데 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야구는 레크레이션 한다고 얘기했어요. 아, 신태용 감독이. 네. 약간... 그래 야구 팬들한테 엄청 막 욕을 먹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닌데. 네. 근데 제가 축구를 해보니까 네. 아 신태용 그 말이 조금 이해는 가더라고요. 아. 이해는. 축구 선수들이 봤을 때는 야구가 레크레이션인 거예요. 아. 근데 배구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형은 그래도 이제 아마추어로서 만약에 축구를 시작해서 그래도 많이 발전을 했었잖아요. 그렇지. 지금 근데 형이 만약 배구를 시작했잖아요. 아예 시작이 안 돼요. 점프를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배구가 힘든 운동이에요. 맞아. 네. 그리고 네트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높더라고. 네, 점프가 안 되잖아요. 제가 점프... 체중이 한 100kg 넘거든요. 아, 점프하면은 한 요만큼 돼요, 요만큼. 아, 그리고 높이 뜬다 무릎 나가요. 무릎 나가요. 무릎이나 발목이 예. 그러니까 자, 이거 궁금하다. 예, 뭉찬해 보면 이제 여러 종목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선수들끼리도 니네 종목은 정말 껌이다 하는 종목 있으세요? 그런 혹시... 얘기 뒤에서 했을 것 같아. 네. 뭐 있었냐? 뭐 종목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격 하고 있는 거. 사격. 아, 진정호 선수. 네. 좀 가만히 서서 이렇게 하는데, 그죠? 그것도 약간 체력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뭐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주머니에 항상 손을 넣고 쏘더라고요. 맞아. 손을 왜 넣는데요? 이유가 있던데 다 중심을... 몸이 흔들리지 말기 그렇죠 붙이려고 하는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농구도 진짜 힘들잖아요 사실은. 아 농구도 엄청 힘들어요. 농구도 엄청 힘들어요. 사실은 축구는 이렇게 포지션에서 조금 저 이제 공격하고 내 같은 수비 같으면 잠시 숨쉴 틈이 있는데 농구는 계속 왔다 갔다 같이 코트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농구도 진짜 힘들 것 같아. 테니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택 씨. 테니스도 사실은 좀 힘든 운동입니다. 예. 테니스도 진짜 힘든 운동 중에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좀 까고 싶은데 예. 진짜 깔만한 종목이 없네. 그러네. 깔만한 종목이 없어. 깔만한 종목 태권도. 종목이 없어. 태권도. 아, 태권도도 힘들죠. 아, 이대현 선수들. 태권도도 많이 힘들어요. 질 때 너무 분할 것 같아. 어떻게 저 만기 형님. 만기 형 뭐야? 이만기 형님. 씨름. 씨름도 되게 힘든 운동이죠. 이게 막상 잡아 내가 해봤거든요. 예. 잡아가지고 하면은 진짜 막 이 배가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한 번에 힘을 확 몰아줘야 예. 되는 서로 거니까. 이 서로 겨루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홍윤기님이요. 박용택 선수가 그래도 야구는 주 6일째라서 제일 일 많이 한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6일째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만큼 에너지를 쏙 않기 때문에 6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구 시합을 6일 동안 하잖아요. 누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 배구는 네. 하루 하면 이틀 쉽니까? 보통은 최소 3일은 일단은 경기 텀을 두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 할 수가 없는 운동. 저도 지금 설 특집으로 SBS에서 하는 뭐 여자 축구 한다는 풋살 경기를 하는데. 화요일에 했거든요. 지금 약 기운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야 기운 없어서 밤에 그렇게 끙끙 앓아 지금. 예. 네. 내가 봉순 씨 볼 때는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조금 좀 얇은 것 같아 보니까. 네. 아, 좀 얇아 보이네. 들었고. 그러니까. 아. 아이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아니 요거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제 해보셨을 텐데 이혜원 씨가 한일전 할 때 정말 어떤가요? 그 느낌이 다르죠. 다른 국제 경기에 비해서. 이제 일단은 한일전을 들어가기 전에 마음가짐부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뭐 떨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사명감이 좀 있고 뭐 일단은 하기 때문에 아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긴장감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항상 뭐 축구도 뭐 마찬가지로 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선 통과를 못 하더라도 성적이 안 나더라도 일본한테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일본한테만은 이겨야 된다.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갑니다. 일본에서도 해본 적 있으세요? 일본 네, 일본에서 주로 이제 배구 국제 대회는 일본에서 많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응원은 많이 오세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응원 그 분위기 속에서 일단은 경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도 그죠 형님 그죠? 저는 뭐 국가대표를 별로 안 해봐가지고. 아 그러세요? 근데 지금 가만히 있잖아 그래서. 가만히 아 그러구나. 왜 국가대표신 것 같지? 신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근데 확실히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경기했을 때 우리나라의 관중들의 응원이 다르긴 하죠? 아 힘이 되지. 아 그럼요. 이게 홈팀과 어웨이팀이 정말 다른 게 네. 예를 들어서 일방적인 거잖아요. 네. 응원 도구까지 다 사용하면서 이제 응원을 네.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단은 배구는 약간 다이나믹한 게 있어서 점수가 한 점 한 점 날 때마다 이제 소리를 질러 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서로 서로. 보통은 뭔가 예를 들어서 일본 쪽에서 멋있는 플레이가 나와서 딱 그냥 제스처도 아니고 손 한번 딱 들잖아요. 그러면 함성이 싹 올라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기세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확 몰려가는 게 있어요. 네. 아 진짜 저는 뭐 그때 출전을 안 하셨겠지만 그 프리미어 리그인가 그 야구할 일본에서 야구할 때. 그때 이제 준결승에서 우리가 이기고 올라갈 때 말이에요. 뒤에 완전히 뒤집었잖아요. 8회 때. 그렇죠. 맞아요. 그때 맞아요. 너무 막 난리 났었어요. 너무 신나갖고 전 국민이 그랬지만 그때. 아, 이준영 씨입니다. 양신, 전원 가서 사인 요청하니 매직 가지고 오라고 하시던데. 형수님이 아름다우신 거겠죠. 이분 누구세요? 이해합니다. 이준영 씨라고. 이준영 씨. 이준영 누구지? 네, 매직을 가져와야지. 그냥 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방금 뜨기라도 해와. 뜨기라도 해와야지. 선물을 하나 주시죠. 네. 아, 그렇 예. 아, 선물을 드려야 되겠네. 아, 사인 대신 선물. 선물 갑니다. 뭔가요? 오. 치킨. 치킨 상품권. 치킨 교환권입니다. 네. 와. 김영화 씨가 질문을 해보셨어요. 운동 선수들이 제일 선호하는 음식은 어떤 거인가요? 주로 보양식을 많이 먹겠죠. 그죠? 이제 야구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그 체력 관리는 좀 뭐라죠? 고기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먹나요? 어떤 걸 많이 먹어요? 야구 선수는 특별히 또 다른 거랑 좀 다른. 저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먹은 건 없고요. 네. 이제 과거에 이제 워낙에 제가 이게 몸은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 되게 비쩍 말랐었거든요. 예전에는 예, 몸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 고등학교를 이제 대구 상고를 갔는데 학교를 옮겼어요. 그래서 산을 깎아가지고 야구장을 만들었거든요. 아, 또 그 가을만 되면 꼭 뱀들이 그렇게 내려오네. 다 잡아먹었어요. 내가 거의 다 잡아먹었어요. 어머님이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아니, 직접 잡아서 집이 그렇게 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보약을 따로 안 해주니까. 뭐 몸에 좋다는 거는 그냥 약이라고 직접 잡아가 먹었습니까? 직접 키우게 됐어요.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먹이도 주고 작은 것들 먹이 뱀한테 먹이를 주고 키워서 먹었어. 네, 가둬가지고 키워갖고 내가 잡아먹었다니까. 와 그때 그 뱀들 사이에서 되게 안 좋은 소문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내려가면 큰일 난다. 요한 씨는 어떤 보양식 주로 드셨어요? 저는 이제 뭐 뱀을 운동선수들이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약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조금 크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효과를 많이 봤다는 사람들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뱀을 별로 좋아하진 않고 네 그래서 저는 좀 닭을 좀 많이 먹어요. 닭을 좀 많이 약간 고아서 드시는 거죠? 네, 튀긴 거 백숙 이런 백숙, 거 백숙 백숙 네, 오 먹어도. 닭이 이렇게 팔팔하게 잘 뛰어오르니까 네. 뱀은 밑에서 뛰어다니고 네. 점프를 해야 되니까 점프해야 되니까 닭을 먹어야지 네. 와 김용 자 고경원 씨 뭉찬 멤버들끼리 허벅지 싸움 1위는 누구인가요? 한번 해보셨나? 한번 해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했는데요. 네. 그
이영택이가 1위를 했는데 아... 예, 사실은 제가 1위한 것 같은데 예? 예. 무슨 얘기예요? 아니 허벅지 삼으면 여기 이제 간격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벌리고 조이고잖아요 원래. 예. 이 김성주가 형태기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더라고요. 아~ 판단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 만기 형님도 꽤 잘하셨을 것 같은데. 만기 형님이 제한테 안 돼요. 힘으로는 안 돼요. 네, 만기 형이 더 좋을 것 같죠?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만기 형을 꺾고 내가 올라갔었거든요. 오~ 그때 안 하셨어요? 우리 저기는? 아, 저는 이제 하긴 했는데 저도 이제 형태기 형이랑 붙었었는데 분명히 저도 형태기 때 이긴 것 같거든요. 네, 이게 평파 판정이 좀 있었고 내가 만약에 근데 준혁이 형이랑 붙었으면은 준혁이 형이 힘이 워낙 진짜 좋아요. 이게 그 웨이트를 막 많이 해서 키운 힘이 아니라 타고난 장사 스타일이어가지고 내가요. 네. 이게 다 그 뱀 덕분이에요. 뱀 덕분이구나. 통뼈예요. 아, 통뼈야 진짜. 통뼈.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때도 이 닭을 먹잖아요. 닭을 먹으면 살도 먹지만은 그 안에 뼈 있죠. 예. 뼈도 다 바삭바삭. 그 안에 골수 같은 거 있잖아요. 예예. 골수. 골수를 뽑아 먹었어. 진짜로. 진짜. 아니 근데 보면 이 몸통 자체가 그럼 달라요. 네. 예. 그때는 이영택 씨가 이겼지만 사실은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다들 찝찝한 그런 상태네요. 이영택 씨가 그날 떡을 돌렸대요. 아하. 나는 그래서 좀 애매했었는데 요한이가 얘기하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아하. 맞습니다. 자, 강빈재 씨 거 이거 우리 요한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야구는 데드볼 맞았을 때 무지 아프고 배구도 강스파이크 얼굴 강타 당하면 별 볼 것 같은데 진심 어느 정도로 아픈가요? 그 아픔을 태균님한테 딱밤으로 표현해 주세요. 요한 씨가 딱밤 때려 뚫려요, 뚫려. 저는 이제 딱밤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강하고 이제 손님이 이제 강한 거고 일단은 저희 배구 선수들 진짜 공에 얼굴 날라오면 못 피해가지고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맞는 경우 저는 이제 쌍코피가 터진 적도 있고 막 눈에 잘못 맞으면 눈이 조금 안 좋아지기도 하는데. 몇 킬로 제일 빨리 때 몇 킬로 날라와요? 보통 이제 130킬로 정도 날라오는데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이제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스파이크가 날라오면 수비 위치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 얼굴 날라오는 거 보이는데 못 피하는 거예요. 눈은 보이는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빠르니까. 네, 근데 이제 날라온다 하는 순간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딱 맞는데 맞고 나서 이제 선수들은 너무 아프잖아요. 네. 정신 진짜 별이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기세 싸움이고 이제 좀 창피하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딱 맞고 엄청 쿨한 척,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손 흔들어주고 뭐 괜찮다고 막 별은 보이고 있는데, 네, 별은 보이고 있는데 이랬는데 중계 화면을 계속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맞은 부위가 점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히 아플 텐데 안 아픈 척. 와. 근데 실제로 아픈 척하는 선수는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있어요. 있죠. 예. 미안하라고 계속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최저 그 이름 뭐고? 아 홍철이 형. 홍철이. 영철. 엄살 최고 최고 염살. 맞아 맞아 맞아. 엄살 되게 심하게 나오시. 막 이렇게 뒹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 가지고 막 홍철. 저는 그냥 딱 저 걔한테 그냥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헐리우드 액션이 되게 심해. 몇 달 지나고 나서는 이제 홍철 형이 아프다고 구르고 있어도 아 저 정도면 괜찮아 이러면서 다들 안 가. 가서 막 일으켜주고 이런 게 없었어요. 아 그래서. 최고야 최고 최고. 브로킹 하다가 남자들은 키가 크니까 브로킹하다 맞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위험한 거고. 바로 너무 타격이 크겠다.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맞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한번 실명까지는 아닌데 눈이 갑자기 이제 좀 어느 정도 손상이 각막이 돼가지고 원래 중요한 경기 챔프전이 있었는데 그 선배 한 명이 그 챔프전을 못 뛰었어요. 그 때문에. 그래갖고 네. 일부러 눈 감고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눈을 뜨고 해야 되는데.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그 트라우마가 남는 거죠. 하나 맞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눈을 감게 되는 거죠. 야, 그 배구공은 진짜 눈탱이한테 맞으면 진짜 죽겠다. 야구 데드볼이요 형님. 아 저희들도 이제 그 특히 투수들이 데드볼을 맞추잖아요. 네. 그럼 맞고 이렇게 막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럼 투수가 자기가 볼이 빠른 줄 알아. 오히려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으면 그냥 에게. 뭐야? 아 일부러. 턱 틀고 그냥 털려 그러나 속으로는 진짜 뼈저리게 아픈데. 경기 끝나고 보면 여기 멍 들어 있는데. 그렇게 간다.
그런 구나. 그런 신경전이 있구나. 너무 아프지만 너 자존심 세워주는 건 내가 못한다. 그래. 홍윤기님은요. 그래도 배구는 중요 부위 맞을 일은 없잖아요. 야구는 가끔 포수들도 타자들도 공에 중요 부위를 있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죽습니다. 죽습니다. 맞아 봤어요. 진짜 죽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이제 뭐 중요 부위에 딱 맞았을 때는 진짜. 예. 자빠지길 수밖에 없고 그냥 계속 그때는 이건... 그때는 포수한테 공 빠른 척 툭툭 못 터나요? 거기를 툭툭 털어요? 안돼 안돼 앞구리기 뒷구리기 계속 도저히 그건 아니, 도저히 안돼 근데 배구도 뭐 잘 없지만 맞을 때 있어요? 네. 맞을 때 있어요 네, 이게 수비를 하려고 하는 와중에서 네. 공이 이제 바닥에 맞고 네. 이게 바운드가 돼가지고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튕겨가지고 네, 이거는 진짜 쿨한 척이 안 돼요 그렇지 툭툭 못 털어 몰라도 이건 안돼 예 여기는 안 된다고 네. 자 일단 광고를 듣고 와야 된다는 방송놈들이 난리를 났습니다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어요? 예, 뭐 오랜만에 나왔는데 되게 즐거웠고요 코너 하나 주시면 요한이랑 다시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었고요 네, 오늘 그 콜투쇼 듣는 모든 청취자분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코너를 갑자기 요구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박제했대요. 우리 제작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러.